이게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럼 이걸로 하죠. 그래도 사모님께서 골라놓으신 게 아직 몇 벌도 남아있는데. 그럼 더 입어보죠 뭐. 어느 건데요? 매듭 마무리해드릴게요. 고마워요.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설마 결혼 전에 신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신라에 보면 불행해진다는 서양속담을 믿으시는 거 아니죠? 여성 전용이에요. 나가주세요. 그래서 돈이 좋은 거죠. 여기 우리 엄마 단골이에요. 시간만 넉넉히 있으면 파리로 데려가 옷도 구두로 맞춰주고 싶었는데. 이 드레스는 저랑 안 어울리네요. 벗어야겠어요. 마무리 제가 해드리죠. 아니요, 제가 해요. 그럼 밖에서 기다리죠. 반지는 찾으셨나요? 혹시 일부러 놔두고 오신 건가요? 샵 실수가 아니라. 그럴 리가요. 알아보니까 물색 언니 여직원이 실수를 했더군요. 아, 실수.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비싼 반지 아닌가요? 그만큼 비싼 만큼 크게 많이 깨달았겠죠. 그래야 할 텐데요. 미쳤어? 이거 돌려주려고 왔는데 당신 화내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려 그러네? 까불지 마. 근데 절도는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갔을 때 성립되는 거 아닌가?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듣겠어요? 절도는 내가 아니라 이민아가 한 거죠. 역시 아름다우시네요. 여긴 무슨 일로? 아, 이제 곧 봄이잖아요. 결혼의 계절이라고도 하죠. 웨딩 특집을 한번 해볼까 해서요. 취재차. 근데 혼자 오셨어요?